예, 주변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그 레스토랑 검색하다가 아침 문 연 데가 없었는데 여기는 2019년에 오픈한 데인데 슈엔브루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메뉴에 셰프 샌드위치도 있고 메인 뭐 아기들 메뉴. 아침 식사 시간이어가지고 아침 식사를 시켜볼까 하네요. 이쪽에 아일랜드도 뭐 스코틀랜드나 영국 마찬가지로 그 뭐죠 산지 사용한 소시지 같은 거 있죠. 블랙 푸딩, 화이트 푸딩 이게 유명하거든요. 한번 이 후퍼 브렉퍼스트라는 거를 시켜볼게요. 근데 양이 엄청 많아 보이네요. 베이컨 4개, 소시지 4개, 계란 3개. 다 먹을 수 있을까요? 프라이드 아일랜드. 오케이. Which one is original? Just the suggest me, please. Yeah, it's a white, normally. Okay. Yeah. White. Can be good. That's no problem. Come on, cheers. Thank you. Thank you. 네, 그냥 유로짜리라서 그냥 평범하게, 아 평범한 게 아니죠. 제일 큰 아침 식사 세트 메뉴 시켰어요. 12유로짜리거든요. 그리고 뭐 계란도 3개 있고, 베이컨도 4개 있고, 소시지도 4개 있고, 빵 소다브레드라고 해가지고 아이리쉬 뭐 전통빵이라고 하는데 저는 못 먹어본 것 같은데 굉장히 특색이 있을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또 따로 뭐 있더라? 블랙 푸딩하고 화이트 푸딩 같은 거 들어가서 아직 그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식사 나오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아직 어제 기네스 많이 먹은 것도 안 깨가지고 커피도 한잔 시켰고요. 어제 갔던 아이리쉬 바가 생각보다 문을 일찍 닫아요. 한 11시 반쯤이면 문을 닫더라고요. 원래 근데 아일랜드 사람들 술 많이 마신다고 하는 거 유명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밤새 마신다기보다는 굉장히 일찍 시작하는 것 같아요. 술집이 뭐 아침 6시 반에 오픈하는 경우도 있고 선원들이나 뭐 이런 뭐랄까 업? 종사자들이 많아가지고 일찍 오픈하는 식당들이 많다고 합니다. 프랑스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아, 프랑스는 파리나 이런 데는 그 낮 12시나 돼야지 문이 여는데 이쪽은 뭐 바닷가 마을이어가지고 굉장히 문을 일찍 여는 곳도 있더라고요. 유 오케이. 오, 엄청 많이 나왔네요. 이쪽 그 뭐라 그러죠? 콩 들어간 그 토마토 소스 있는 통조림 같은 거고 이게 블랙 푸딩이네요. 화이트 푸딩하고 블랙 푸딩 있고요. 지금 빵 같은데 이건 아 감자 포테이토 브레드 같은 그런 건가 봐요. This is awesome. No, 8 minutes is the record. Okay. This is a, my breakfast and also lunch. Thank you. 그리고 그릴 토마토 있고요. 이것도 무슨 감자 팬케이크 같은 거 같죠? 그리고 소세지도 엄청 많아. 다섯 개나 줬어요. 원래 네 개 있다고 했는데 베이컨인가 봐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돼지 뭐 어깨나 뭐 넓적다리살 같은 건가요? 한번 먹어볼게요. 양이 엄청 많아요. 소시지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소시지 꽤 고급이네요. 이제 프랑스에 있을 적에는 거의 뭐 순돈육만 생각해서 고기가 꽉꽉 차고 케이싱도 두툼하고 그런 소시지가 나오다가 이거는 맥도날드 맥모닝에서 나오는 브렉퍼스트 잉글리시 머핀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소시지 안에 들어가는 고기 맛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리고 케이싱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프랑스나 뭐 독일 거에 비해서 굉장히 얇고요. 근데 좀 먹고 이게 그 화이트 푸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안에 곡물 같은 게 보여요. 선지를 사용하긴 했는데 다른 부가재료들이 들어간 것 같네요. 하긴 뭐 찹쌀 순대 같은 것도 찹쌀 많이 들었죠, 한국에서. 어쨌든 크리스피하게 구워져 있고요. 튀겨지듯이 구워져 있고요. 한국처럼 뭐 찹쌀이나 다른 뭐 쌀, 찹쌀 같은 재료죠, 대표적으로. 그걸 완전히 불려가지고 눅눅하게 풀어지게 죽처럼 만들지 않고 이거는 씹히는 식감이 살아있네요. 쌀이 국물이죠. 이쪽은 그냥 팬케이크 같아요. 근데 거의 뭐 단맛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커피? 접시에 있는 거는 대체로 뭐
공산품으로 어느 정도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네요. 아무래도 카페에 아침 식사하러 온 건가요? 하지만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블랙푸딩이에요. 선지보다 까맣고요. 거의 뭐 붉은 느낌은 거의 없고 새까맣습니다. 이게 기본 맛이 한국식 선지에 훨씬 가깝네요. 근데 여기도 역시 알이 살아있는 곡물들이 같이 섞여있고요. 고기 같은 게 따로 섞여있는 것 같진 않은데 조미 같은 게 꽤 강한 편이에요. 공산품 맛이 나는데 뭐 실제로 전통적으로 제작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느낌이 제대로 짐작이 되는 그런 음식이네요. 이게 베이컨인 것 같은데요. 거의 뭐 목살 부어놓은 것 같죠? 한번 먹어볼게요. 염지 정도 돼 있고요. 따로 스모크 향이나 이런 건 따로 입히진 않아요. 아침에 정신없이 일어났다가 이제 좀 정신 좀 차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참 남았어요. 잠깐 물어보니까 이게 소다브레드라고 하네요. 아침 식사 아이리쉬 브렉퍼스트 맛있게 먹었습니다. 소다브레드라는 것도 오늘 처음 먹었고요. 블랙푸딩, 화이트푸딩도 오늘 처음 먹었는데요. 아, 다른 건 둘째치고 양이 너무 많고요. 엄청나게 양이 많아가지고 먹는데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블랙푸딩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한국 뭐 순대나 선지 순대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후추를 엄청 많이 넣었어요. 후추 엄청 많이 넣고 그리고 곡물이 그냥 그 옛날 전에 먹었던 뭐 빠에야보다 안쪽에 심지가 더 많이 남게끔 그런 식으로 가공되어 있었고요. 인상적인 음식이었습니다. 한 번쯤 뭐 먹어볼 만한 것 같아요. 이쪽 저희는 지금 발리 셰논 중심가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차량으로 이동해가지고 오늘 공연지인 볼웨이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준비 시작할게요.